초코밥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건 김나는 맨밥이에요. 김나는 맨밥에 짜잔, 허쉬 크리미 밀크 초콜릿, 밥, 초코, 짜잔, 으짜. 이러면 이게 개쩌는 게 주변으로 살살 이렇게 녹아요. 초코가 녹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퍼져. 좀 걸리네. 예열이 좀 필요하네. 그리고 제가 이걸 샀어요. 초코 시럽. 뿌려보자. 이게 초코밥에 되게 큰 오해가 있어요. 되게 싫어하는데, 생각해보면 밥 자체는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에 달콤한 거 뿌리면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짜자잔. 난 이게 너무 좋아. 아, 근데 너무 안 녹는다. 원래 이 정도만 하려 했는데 조금 생각나는 게 오레오. 이거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막 시리얼에도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됐어! 어, 나 이거 너무 흥분돼.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비주얼 최고다. 오호! 진짜 오레오식 초코는 진짜 전설이에요. 오레오 초콜릿 샌드는 최고야, 이거. 짜자잔! 오! 내 초콜릿. 오레오 초코밥. 아, 근데 단점은 부스레기가 장난 아니게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지?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 짜자잔. 초코밥. 좀 이게 스프레드가 덜 된다. 막 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되게 달콤한 거 보면 손 떨려. 빨리 먹어야 돼. 그냥. 완벽하다. 그쵸? 완벽한 초코밥. 짜자잔. 최고야. 이거 보면 또 친구들이 초코밥 미친 괴식가라고 놀리겠지? 근데 그들은 모를 거예요. 밥에 막 김치, 참기름 이런 건 비벼 먹을 줄 알면서 초코 비벼 먹는 건 맛있는 줄 모르는 애들이 꼭 있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아, 부스레기가 너무 떨어진다. 식트하게 부스레기 불리는 거 싫은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짜잔! 그냥 조그맣게 한번 먹어볼까요? 초코 시럽이랑 허쉬 초콜릿이랑 오레오 초코 샌드. 조금만 먹어보자 일단. 이제 초코 시럽 좀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밥맛이 나. 너무 좋아.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안 먹는 이유는 비상식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인 건좀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해야 돼. 아, 이 초코 무등가를 넣어놓고. 무엇보다 초코포가 먹방을 하는 건또 처음이네. 그것도 캠까지 키고. 와, 이거 밥. 이 캠으로 보니까. 그 뭐야, 화분 긁어먹는 것 같아요, 화분. 일단 사진 좀 찍어놔야겠다. 김치에 밥을 비벼먹어도 초코에 밥을 비벼먹는 걸 나쁘게 보는 게 이제 탈피해야 돼. 죽이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밥은 흰색이고 초코는 갈색, 검정색이잖아. 없을 수가 없지. 냠냠냠.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 이게 단점이, 이거 약간 시큼한 맛 나. 좀더막 허쉬 이런 초코 시럽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저 초코 시럽은 아무래도 제일 싼 거라 그런지 막 시큼한 초코 맛이 난다.
맨날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비상상 비상식적인 게 좀 걸려요, 저는. 저는 항상 평범함에 대한 열망이 커요. 비정상적인 걸 굉장히 혐오해. 근데 그렇게 말한 나도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밥맛이 안 느껴지는 게 난 너무 좋아. 밥맛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밥은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 맛도 안 나잖아. 근데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밥? 계속 씹으면 고소한데? 초코파 완전 맛알못이네 하는데 그건 엄청 막 집중하고 느껴야 밥의 단맛이 있잖아요. 근데 웬만큼 그 라이트하게 밥 먹는 사람은 밥이 단 거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나도 굉장히 라이트 푸드 이터거든요. 그러면 몰라 밥이 단 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달잖아요.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네. 다음에는 오레오 저걸 두 봉지를 넣든지 해야겠다. 이게 진짜 개쩌는 게 이 오레오 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약간 녹아서 부드러워져. 그러면 진짜 초코시럽 되고 대박이야. 다음에는 가나파이 그걸로 해야겠다. 그게 초코맛 진짜 좋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감 중 하나가 밀도가 높은데 삼켜서 막 목 막히는 느낌? 목 막히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막 음식이 목에 막 꽉 차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난 너무 좋아. 야. 이 끈적끈적한 질감, 이 텍스처, 이 스티키 텍스처, 내 진짜 너무 좋아해 이게. 맨날 이렇게 밥 먹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죠. 중독될까봐. 만약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 초코파 밥 먹어 했는데 잠깐만 하더니 막 초코 꺼내서 꼬라박고 초코 이 지랄 하고 있으면 흉하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는 초코바 하나 밥에 올려서 먹어보고 했는데 그때 문제는 반찬이 묘한 초코맛이 섞여서 별로였거든요. 반찬 자체를 초코로 범벅시켜서 먹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 근데 고기 땡긴다. 닭갈비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초코밥 먹고 싶다는 일념 하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탄수화물에 초코만 비빈 거잖아. 다음에는 고기에다가도 초코질을 해야 될까? 초코기. 문제점은 이 공업화된 초코맛이 너무 난다. 이게 별로야.
아, 단점은 미식미식함이 너무 빨라. 벌써 미식거려. 초코바 하나 꽂아서 먹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같아. 이것 때문에 그 공업화된 느글느글함이 너무 빨라. 느글느글해. 너무 느글느글해. 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초코바. 아, 이게 너무 별로야. 이거 넣은 게 너무 별로였어. 아, 아쉽다. 다못 먹겠네. 너무 느글거리네. 다음에는 그냥 오레오랑 허쉬 바만 넣어야겠다. 이것까지 넣으니까 너무 너무 느글거렸어. 아쉽당. 초코빙빵 먹었는데 앞발이래. 너무하네.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넣고 먹으니까 너무 니글니글거리는 게 너무 심했어요. 급 니글니글거리고 급 거부 반응 왔어. 먹을 땐 좋다고 먹었는데 아, 먹고 보니까 저건 니글거리는 게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하면 좀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